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 땅을 수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사건이 해당 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걸 좋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우크라이나 탓이라고 하는 골방 인터넷 담론을 가지고 외교적 망신을 샀던 이재명 후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후보는 수사기관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다른 처벌 대상인 대출 브로커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선거 막바지에 항상 기승을 부립니다.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때는 방송에 나온 사람들끼리도 말을 맞추지 못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웠다는 진술과 함께 백바지에 백구두를 신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왔다는 진술을 같이 내질렀습니다. 그 당시 페레가모와 백바지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10년도 더 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보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무 내용 없고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괜히 커피를 타줬다 같은 구체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섞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분을 잡아서 정의 구현하려면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